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분홍색 장미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총 3가지 포인트 스텝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용한 재료들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후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붓은 그림상점에서 판매 중인 컬러부스터 5번조를 사용했고요. 물감은 제가 만든 자작 물감 하나랑 올드올랜드의 프레쉬 틴트, 그리고 올드올랜드의 카프 모르턴 바이올렛입니다. 프레쉬 틴트가 메인 컬러로 사용이 됐고요. 점점 진하게 명암이 바뀔수록 자작 물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진해지는 부분은 카프 모르턴 바이올렛을 사용했어요. 밝은 부분에는 존 브릴런트 색을 사용했고요. 반사광 부분에는 라이트 코발트 바이올렛과 블루그레이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꼭 같은 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비슷한 색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어두운 명암 만들 때 쓰인 홀베인의 페이니스 그레이 색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색이에요. 자, 첫 번째 챕터로 보색을 이용해서 명암을 넣어볼 거예요. 명암을 넣을 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웨토네트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칠을 하고 그 위에 물이 마르기 전에 칠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아주 밝은 연두색과 하늘색을 사용해서 꽃잎 하나하나마다 칠해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리고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말리지 않고 진행을 할 경우 바로 옆에 꽃잎과 물감이 이어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명암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는 꼭 하나 구비해 두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 그리면서 붓에 먼지가 묻어있는 거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핀셋 같은 걸 구비해두고 먼지를 중간중간 생길 때마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붓은 2525 붓에 컬러 부스터, 제가 판매하고 있는 붓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새 제가 정말 수채화할 때 최고의 조합이에요. 바오홍 수채화 종이랑 그리고 이 컬러 부스터 붓이 정말 궁합이 잘 맞습니다. 둘 다 발색을 정말 진하게 잘 내게 해주기 때문에 꽃그림 그릴 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장미 그림 그릴 때도 이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 갈수록 아주 여린 초록색도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초록색은 제가 만든 색인데요. 없으신 분들은 노란색에 샙그린색을 5:5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은 약간 어두운 명암과 반사광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장미꽃의 중앙으로 갈수록 이런 명암 부분은 그냥 웨톤 드라이 한 번에 칠하는 걸로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만 웨톤웨트로 진행을 하면서 명암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또 두 가지 이유는 외곽으로 갈수록 꽃잎이 굉장히 색이 밝아져요. 아무래도 빛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하지만 중간 부분으로 갈수록 빛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밝은 꽃을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무채색으로 명암을 넣어주고 다 말린 다음에 2차 색칠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차는 웨토네트 기법으로 외곽 부분을 본격적으로 칠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레이어가 다 마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칠을 하고 꽃잎 하나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비슷한 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밝게 보이는 부분은 밝게 칠해주시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도 역시나 관찰을 잘 하셔서 보라색이나 베이지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색칠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중간 톤 색깔을 제가 직접 만든 물감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색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 색을 만들 때 네이프스 옐로우 색상의 코발트 바이올렛 색을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쁜 미디엄 톤의 보라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처럼 밝은 분홍색이나 또는 베이지 톤이 살짝 끼어있는 장미 그릴 때 사용해보세요.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렇게 해서 색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진하게 넘어가는 색깔은 또 올드홀랜드 물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물감도 역시나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방금 제가 만들었다는 네이프스 옐로우 색상에 코발트 바이올렛 색상을 더하신 다음에 여기에 레드 브라운 조금 그리고 네이비 색상을 조금 섞으시면은 비슷한 색감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색감이 많으면 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못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색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미의 포인트는 외곽 부분으로 갈수록 색이 굉장히 화사하게 빠지게 해주는 거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모일수록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게 그리고 중간 톤도 살짝은 어둡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수채화의 이런 물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도 잘 살릴 수 있으면서 그리고 장미의 포인트적인 이렇게 꽃잎이 여러 장 쌓이는 그런 아름다운 특징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빨리 돌리기, 지금 8배 정도 빨리 돌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후딱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스케치 포함해서 한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장미 또는 꽃그림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렸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어요. 하지만 그림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그리고 싶은 마음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무조건 한 장 한 장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을 그려도 제대로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그리려고만 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카프 모르텀 바이올렛을 사용해서 어두운 명암을 쌓고 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카풋은 머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 모르텀은 뜻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올드홀랜드 물감이 이름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어렵게 좀 짓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아주 예쁜 색입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을 향해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의 호수도 아까 4, 5, 5호 이런 걸 썼다면 지금은 3호 정도로 붓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었죠.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아무래도 큰 붓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고 작은 부분, 좁은 부분을 색칠하실 때는 작은 붓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좁은 부분은 꼭 웨트온웨트 기법을 안 써도 되겠다 싶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웨트온웨트 기법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웨트온웨트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정말 쉽고 특히나 재밌습니다. 웨트온웨트 기법을 하실 때는 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웨트온드라이 기법을 하실 때는 내가 칠하고자 하는, 이어칠하고자 하는 부분에 물기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색칠을 하셔야지 얼룩덜룩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찰을 잘 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웨톤 드라이 기법을 사용해서 중심부를 채색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꽃잎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부터 조금 해나가는 게 제가 구별을 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역시나 올드홀랜드의 카프 모르턴 바이올렛 이 색깔의 페이니스 그레이, 홀베인 물감이죠. 이 물감을 아주 진한 부분에만 소량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홀베인의 페이니스 그레이 색깔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색감을 어떤 색과 혼합을 해도 너무 푸른기가 돌지 않고 딱 명도만 낮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제가 잘 쓰고 있는 물감입니다. 다른 물감을 없으셔도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물감 하나만큼은 꼭 구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쓸모가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운 부분 위주로 이렇게 색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아마 다 하고 밝은 부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은 어두운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밝은 부분만 남아서 색을 칠하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꽃잎이 많은 걸 그리실 때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같은 색감들을 사용해서 중심부를 칠하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두운 부분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를 그리면서 포인트는 외곽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샤랄라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채도와 명도가 높게 표현하는 게 예쁘게 보이는 포인트고 또 보색을 많이 사용해 줄수록 색감 자체가 다양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잘 그려 보이는 이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이제 어두운 쪽으로 가실수록 이 어둠을 거의 블랙에 가깝게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채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명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외곽으로 갈수록 밝은 1번 명암이 많은 거고 그리고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10번 명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간 톤이 전체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긴 하지만 1번과 10번이 확실하게 제자리에 자리 잡았을 때 그림이 더욱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 그림 그릴 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포인트는 외곽이에요. 외곽을 지저분하게 하시는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곽이 깔끔해야 그림이 입체적으로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런데 또 이때 회화적인 표현을 위해서 일부러 약간 번진 기법으로 표현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의도치 않은 약간의 지저분함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지저분함이 그대로 비춰져 보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신 게 아니라면 꼭 깔끔하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요새 두 가지 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가운데 부분은 꽃이 대부분 어둡기 때문에 일반 샤프를 사용해서 그리지만 외곽 부분은 물에 지워지는 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외곽 부분을 따로 지우개로 지우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물에 잘 지워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필은 파버카스텔의 그래피티 아쿠아렐 HB 심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그 연필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장미를 표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잎사귀에 항상 옆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얇은 하이라이트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겨주셔야지 장미 꽃잎의 두께가 느껴지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 안 칠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초보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예 안 칠하면 너무 튀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아주 아주 흐린 베이지 핑크색으로 덧칠을 해주었어요. 처음부터 색칠을 해줘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붓은 처음부터 끝까지 컬러 부스터 붓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붓이 여러분 진짜 다른 붓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발색이 잘 되는 편이라서 제가 요새 정말 많이 쓰고 강추하고 있는 붓입니다. 정말 신기한 붓이에요. 쓰면 쓸수록 정말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붓입니다. 종이는 또 이번에 바오홍 종이를 입고하게 되면서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발색이 너무 잘 되고 다른 타사 종이와 역시나 비교 실험을 해봐도 역시 바오홍 종이가 굉장히 발색이 선명하게 잘 되더라고요. 사실 바오홍 종이가 아르시 종이의 저렴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아르시 종이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거의 항상 아르시 종이만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오홍 종이를 알게 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르시 종이는 이 물이나 물감이 스며드는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대신에 물감이 말랐을 때 그 채도와 선명함이 조금 죽는 약간은 탁해지면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르시 종이를 쓰면서 조금의 아쉬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오홍 종이는 아르시 종이보다는 조금 더 물머금이 그렇게 막 종이 깊숙이까지 스며들지는 않지만 그 대신 채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종이와 조금 더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 최고의 조합은 바오홍 종이의 컬러 부스터 브러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꽃그림에 너무 빠져서 당분간 계속 꽃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동안 책 작업이나 이런 다른 미술 작업을 하면서도 가슴이 뛰거나 설레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 꽃을 그리니까 굉장히 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완성하고 났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뭔가 시들지 않는 꽃을 내가 한 송이 가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꽃은 일단 사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싱싱한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그려낼 때마다 성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꽃그림을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꽃그림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보고 싶은 꽃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 그리고 피드백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장미 그림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튜토리얼인데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빠르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